자, 검찰이 이른바 SG발 이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투자 자문사 라덕연 대표 등에 대한 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주가 조작 사태 지금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고요. 허주연 변호사도 모셨습니다. 관련 소식 그리고 한 주간의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문제가 리포트에도 보셨습니다만 그 김익래 회장이 사과를 하고 네. 605억 원 이걸 환원한다고 밝혔어요? 네,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니까 결국에는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익래 회장 무더기 하한가 사태 발생하기 직전에 무려 605억 규모의 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움으로써 네. 이 이익을 봤다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에 이 라덕연 대표가 자신이 주가 조작을 한 사례가 그 세력이 아니라 김익래 대표가 이거를 했다. 주가 조작을 해서 폭락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팔아서 이익을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김 회장 측에서 뭐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냐면 이 지분 증여에 따른 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잔여 거 얘기했죠. 그렇죠. 증여세 내는 거. 그런데 예. 이게 증여세가 140억 규모인데 무려 600억 상당의 현금을 만들 이유가 있었냐부터 시작해서 네. 이렇게 증여세를 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증여하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부모가 증여세를 현금으로 만들어서 준다고 하면 이것도 일종의 증여로 봐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이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을 낳은 상황이어서 예. 결국에는 어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이런 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해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600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 회장 여전히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이 진실 공방이 가려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가 조작 의혹에는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전국의 호화 리조트와 이 골프장을 보유한 아난티 그룹의 이중명 전 회장이죠. TV조선 취재진이 이 회장 연루 의혹이 담긴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1억 정도 사면은 2억을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그저 증권회사에서 그러면 3억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 평균 한 1억 사면은 한 달에 1,500만 원? 다 빨리빨리 팔아버리고 그걸로 갈아타라 빨리. 말을 들어라. 아주 너무 기분 좋대 지금. 네, 이중명 전 회장은 의혹이 그때 처음에 불거졌을 때는 피해자뿐이다 나는 그리고 모른다 했는데 하지만 이 녹취록에는 또 엄청나게 오른다 다 빨리 팔고 또 갈아타라 이런 이야기까지 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투자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뭐 조작 세력에 대해서 가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예. 지금 이중명 전 회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씨한테 1억을 사면 한 달에 수익이 1,500만 원이 되니까 빨리 팔고 갈아타라 이렇게 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지금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이 A씨, 지인 A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A씨가 이전 회장과 함께 지인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지인이 좀 뜻밖의 인물입니다. 네네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인물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 행정관이 이전 회장의 심부름꾼 노릇을 자처를 하면서 대포폰 개설 절차만 밟아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겠다. 수수료만 수익금 절반을 주면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A씨에 따르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라 대표뿐만 아니라 이전 회장 그리고 이제 행정관까지 3종 세트로 예. 뭔가 주도하고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한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지금 논란이 커지니까 행정관은 지금 최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직 이 자리가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전 회장 측 역시도 계속해서 의혹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수법을 주가 조작 세력의 어떤 수법을 굉장히 잘 알고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 유치를 하는 것에 뭔가 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는 정황이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공범 가능성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이중명 전 회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전 행정관 이야기까지 뭐 여러 명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 라덕연 대표 이게 핵심 인물이잖아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라덕연 대표의 경우에는 이중명 전 회장하고 전 청와대 행정관은 단지 투자를 받은 것일 뿐이다. 아, 그래요?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나한테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중명 전 회장과 관련해서는 예. 그 아들인 이만규 현 아난티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는 그동안 모았던 자산을 모두 잃고
두문불출하면서 울고 계시다. 평범한 노인을 이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 해외 부동산 또 법인이 너무 많이 묶여 있거든요. 검찰과 금융당국이 일단 수사는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재산 몰수나 뭐 환수나 이런 게 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요. 재산 몰수나 환수가 진행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이 되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돼야지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내서 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겠네요. 거거든요. 피해자들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주가 조작 사태로 부당이익을 챙겼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네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제도도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피해 회복이라든가 이 사람에 대한 철저한 처벌들 이런 것들이 좀 요원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예. 지금 입증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입증해야 되는 것이 크게 세네 가지 정도로 지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했는지 그리고 통정 매매 방식의 주가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예. 그리고 주가 폭락 자체도 주가가 조작이 된 결과물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투자 수익 은닉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 세탁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관련자들이 너무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법인까지도 은닉을 위해서 연관된 어떤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알고 가담한 세력인지 아니면 단순 피해자인지 이거 특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합동수사나 꾸려지기는 했지만 정말 대규모의 수사 인력과 이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이 되고 또 피해 배상이 갈 수 있는 어떤 단초로서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과 금융당국의 합동수사팀이 지금 발족을 했습니다. 꾸려진 상태죠. 이 철저한 수사를 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무려 2시간 넘게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서 이 떠들었던 상황이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근데 일부 병원에서 빈 병상이 있었다. 이게 이런 사실이 있다. 이게 확인됐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예, 지금 그런 게 확인이 됐다고 하는 건데 예. 이게 지난 3월 19일에 10대 여학생이 예. 건물 4층에서 떨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떨어지면서 우측 발목하고 머리에 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에 부상이 있었으면 이건 화급을 다투는 상황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첫 번째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는 전문의가 없다면서 환자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 대학병원에 권역 외상센터로 갔는데 네. 거기서는 병상이 없다면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복지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병상이 하나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고 일단 거기서 환자를 받지 않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병원에 갔는데 다 안 받은 거예요. 야. 그래서 다섯 번째 병원에 가서 인계하는 과정에 가서야 이제 이 여학생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던 건데 이 여학생이 왜 응급차를 타고 이렇게 뺑뺑이 병원 이른바 병원 뺑뺑이 그러니까요. 이거를 돌아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분이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의가 없다 또 응급 환자가 많다 이런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응급의료법에 규정이 된 내용으로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들을 보면 뭐 병상이라든가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고난이도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 진료를 수행할 전문의가 부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수용 거부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난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도착했던 병원에서는 이 당시 이 전문의가 근무 중이었던 의사가 뭔가 환자를 직접 보고 중증도를 분류해서 거부를 하든 전원 조치를 하든 해야 되는데 네. 환자를 실제로 보지도 않고 환자가 스스로 이런 상황을 야기했다는 얘기만 듣고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이 진료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미수용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고요. 예. 두 번째로 이송됐던 병원에서도 뭐 지금 병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병상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또 있는 사람들도 경증 환자여서 충분히 이게 조절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해당 병원의 시정 명령 또 과징금 부과 처분 또 이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식사를 때우고 싶을 때 햄버거와 피자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렇죠. 그런데 요즘 햄버거와 피자 가격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얼마나 오른 거예요? 햄버거가 요즘에 고급 음식으로 우뚝 서는 듯한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예. 최근에 한 그 회사에서 패티가 내장이 들어간 햄버거를 출시했는데 네. 단품 가격이
1만 6,500원이라고 합니다. 아, 세트 가격은 1만 8,500원이고 예. 햄버거류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상승률이 17.1%로 나와서 아. 이게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피자도 최근에 상승률이 12.2%. 이것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햄버거, 피자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가운데 삼겹살도 굉장히 가격이 뛰고 있어서 지금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네. 외식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워낙에 외식 그 가격들이 뛰고 있다 보니까 예. 전국의 많은 가정이 지금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햄버거 가격뿐 아니라 최근 먹을거리, 뭐 입을거리 안 오른 게 없는데요. 이번에는 전기와 가스요금 다시 들썩거린다 이런 네. 이야기 있습니다. 얼마나 또 언제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아, 지금 벌써부터 더워서 에어컨 틀어야 되는데 아.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6만 780원 정도 오를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 인상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킬로와트 시당 10원 안팎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4인 가족 평균 한 달 사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5만 7,300원에서 6만 네. 780원으로 오르게 된다는 건데요. 예. 전기요금 반년 만에 7천 원 가까이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아하. 그리고 사실 이 인상안이 한 달 넘게 미뤄진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지난해 겨울에 난방비 폭탄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 거부감이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예. 좀 인상안 발표가 미뤄졌던 상황이어서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걸로 보이는데 네.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되면서 미뤄왔던 가스요금도 같이 인상안 발표될 그렇군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서민 부담은 계속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